두 분이 그러니까 컨셉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짠내송이라고. 아, 짠내송. 짠내송. 네, 제 솔로 활동했던 노래들이 좋은 사람 그랬나봐. 네. 그녀가 없잖아. 이 네. 곡들이 많은 분들이 호구송이라고. 아, 호구.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석훈 씨 노래도 못지않게. 못지않게. 많아요. 찌질하더라고요. 네. 호구송의 결정판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 김영중 씨의 노래 가운데서 어떤 곡으로 매시업이 되었을지 네.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석훈 씨의 매시업 곡이 어떤 곡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 역대급 짠내송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우리 축구박스 송박스의 네. 픽은? 아, 이것도 이게 짠내송 가사가 짠내가 나더라고요. 짜짜. 뭐 자기가 무슨 악기 막 주는 나무도 아니고 네. 맞죠? 제가 선택한 이석훈 씨의 노래는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아~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아~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예상은 저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짠내 네.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몇 가지가 이때 당시 좀 많이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있어요? 예, 네, 강창모 오빠 이제 케이시 오빠. 맞아요. 네. 또 몇 가지 있고 박혜경 언니도 몇 가지. 맞아요.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박지윤 씨, 박지윤 씨는 11가지인가 뭐 있어요. 그거 아시는구나. 그거 있고 네. 이게 원조는 뭐냐면 네. 그 가지가지 시리즈인가요? One, let it be with you. 브라이언 맥나이트. 네. 맥나이트 오빠. 네. 맥나이트 오빠가 먼저 선수 치고 그다음에 팍팍팍 친 거예요. 어. 네. 맞아요. 그 당시에 한국까지 쫙 온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이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네. 아직도 좀 꾸준히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이 노래는 네. 좀 잊혀질만 하면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잊혀질라 그러면 누가 불러서 또 올라가고 결혼식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MR 달라고 막 연락 오고 저한테 추가로 노래 복이 네. 있네. 지금은 모르는 분들도 제 SNS로 DM으로 막 보내세요. 형님 좀 MR 좀 구해달라고. 아, 형님은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저를 부르는 게 MR 좀 자기가 부르고 싶은데 MR이 없다고 이런 친구도 많고 네. 영상으로 많이 태그가 돼요.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두 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요즘 또 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축하송으로도 좀 많이 올라오고 하는 열 가지가.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대동단결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석훈 씨는 어떤 곡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네? 자, 이석훈 씨의 매시업 곡 발표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매시업 곡은 네? 가사가 짠내가 나더라고요. 짜짜.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가 축하송으로도 좀 많이 올라오고 하는 열 가지가. 제가 선택한 매시업 곡은 네? 사랑하지 말아요입니다. 아, 어? 뭐야? 사랑하지 말아요. 그대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내 맘에 다시 들어오지 말아요. 예상 사랑하지 말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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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나온 노래고요. 알게 모르게 가장 차트에 오래 있고 순위가 좋았던 곡이 이 곡이에요. 장기집 권곡. 제가 생각했을 때 그녀가 웃잖아를 선택하시면 네.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근데 지금 나온 이 사랑하지 말아요를 방송에서 처음 부르게 돼요. 최초네. 네, 첫방이네요 오늘. 그랬나 봐라는 노래랑 가사적으로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될 것 같아서 사실 사랑하지 말아요지만 사랑해 달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솔직히 이석훈 씨는 약간 사랑꾼이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행복하실 텐데 그래요? 노래는 엄청 슬프게 불러요. 요즘에 제 삶이 슬프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슬픈 헤어진 사람을 돌아와 달라는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한두 시간은 다 버렸어요. 감정 잡느라고. 거의 마지막에 후루룩 해가지고 이제 끝냈었죠. 반대로 두 분은 어떤 무대는 텐션을 업해야 되는 좀 슬퍼. 반대네요. 좀 반대. 안 좋아. 그런데도 막 흥을 돋궈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연습했어요. 고음 내면서까지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알려줘. 콘드레 마드레 어떻게 잡으면 스케줄인데 인상을 쓰냐고. 연습을 했습니다. 웃어야 되죠. 콘드레 죽여쳐요. 아, 야. 이게 자연스. 혼날라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아주야 죽여쳐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약간. 아 이러면 더 혼나지 않아요? 아예. 아, 원션 쫙 들어가죠. 원션 쫙 들어가죠. 고음 내면서도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와. 유일무이. 네.
이렇게 우리 김영중 씨, 이석훈 씨 팀은 그랬나봐와 사랑하지 말아요로 매시험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나봐. 오래 기다리니까 떨려요. 아, 목소리 너무 좋았다. 목소리 멋있다. 아,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았다. 그 속에서 늘 있던 자리에 네가 가끔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좋아했던 너의 향기를 맡으면 혹시 네가 아닐까 고개를 돌려 널 찾을 때 우연히 너의 동네 지나갈 때면 어느새 네 얼굴 자꾸 떠오를 때 그랬나 봐 나 널 좋아하나 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널 보고 싶다고 그게 잘 안 돼 바보처럼 너무 그리웠다 목소리야 아. 응원단장이야? 여기 앞에서 응원단장이야 뭐야? 가리마다 그대 추억들이 많아서 불안듯이 애써 웃어보려 하지만 겨울에는 꽃이 피어나듯 그대 다시 생각이 나 이렇게 눈물이 나 서리 낀 창문에 그대 얼굴 그리며 그때서야 떠오르는 나는 상처투성이 언제쯤이면 그댈 잊고서 웃을 수 있나 아마 그건 힘들지 몰라 그대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내 맘에 다시 들어오지 말아요 잠시 눈물 안녕 나를 돌아보지 마 내게서 제발 달아나줘요 석훈 씨하고 만드는 이 무대가 작은 저만의 꿈 같은 거 이루게 된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여유가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왔네? 왜?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석훈 씨가 노래하는 스타일이나 느낌들이 저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담담하고 담백한 느낌의 보컬이랄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석훈 씨인 것 같더라고요. 전 야채만 따로 시켜먹기도 하고. 나중에 형님. 야채만 따로 되려고 하는데. 고기 한 식. 어! 어! 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 맞습니다, 이석훈입니다. 아, 먼저 오셨구나. 난 야채를 더 좋아해. 아, 진짜요? 네, 궁금해. 아, 너무 맛있어. 그럼 좋은 사람이랑 그랬나봐 둘 중에 개인적으로 난 그랬나봐가 잘 어울릴 것 같고. 네네네. 석훈 씨 노래 중에 나는 그거 사랑하지 말아요. 네.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 그 찌질하죠. 아우, 최고야, 최고. 네, 아직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엮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나는 석훈 씨 노래 가사를 네. 내가 찾아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아, 진짜요? 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이걸로 이어지잖아요. 겨울에 눈꽃이 피어나듯 그대 다시 생각이나 이렇게 눈물이나. 네. 이 뒤에 그랬나봐 나 널 좋아하나봐 이미 연결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아, 선생님 목소리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여기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옷을 봐도 네 생각이 나고 너하고의 추억이 막 서려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아 그랬나봐 나 너 진짜 좋아했나봐 이렇게 연상이 좋죠. 되잖아. 네. 그래서 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눈물이나 석훈 씨 파트로 시작해서 내 파트로 넘어가서 후렴구 같이 그러고 나서 2절에서는 또 서로의 노래들을 한번 바꿔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뭉치고 아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마음에 안 들게 노래하면 언제나 꾸짖어 주세요 선생님. 아 내가 그 대학 때 네. 그 노래 동아리 출신이어가지고 네. 화음 맞추는 거 되게 잘해요. 아 진짜요? 응. 내가 왜 SG 워너비를 보면서 부러워했겠어. 아 나도 저기 들어가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해주고 싶다. 화음 맞추고 싶다. 정말 나 화음 잘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아, 욕심이 있었다니까. 너무 좋죠. 네. 화음 잘 맞추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화음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좋죠,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히 너의 메일을 하게 되면서 날 밤새 기다릴 때 그대 나를 대충 느낌 맞는데요? 좋다 좋아. 네. 그랬나 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지 전혀 부담감은 없고요. 두 가사가 다 그림이 그려져요. 네.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직설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이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또 다른 행복이잖아요. 이런 작업을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경험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는 너무 행복하죠. 그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무대에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많이 안 넘어도 네, 노래에 취하셨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뭐 네, 저희는 편안하게 쉬세요. 네,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로. 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심장 터지는 거 아니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심장 터지는 거 거리마다 그대 추억들이 많아서
보란 듯이 애써 웃어보려 하지만 겨울에 눈꽃이 피어나듯 그대 다시 생각이 나 이렇게 눈물이 나 많은 친구 모인 밤 그 속에서 많은 친구 모인 밤 그 속에서 늘 있던 자리에 네가 가끔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좋아했던 너의 향기를 맡으면 혹시 네가 아닐까 고개를 돌려 널 찾을 때 우연히 너의 동네 지나갈 때면 어느새 네 얼굴 자꾸 떠오를 때 그대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내 가슴이 그대를 붙잡아요 달라져버린 시간 돌릴 수는 없겠죠 그대를 정말 사랑했어요 우연히 너의 매일을 알게 되면서 모니터 앞에 널 밤새 기다릴 때 그랬나 봐 난 널 좋아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눈물 아냐 나를 돌아보지 마 내게서 제발 떠나가지 마 말하지 못한 막막함을 너는 알고 있을까 좋아하나 봐 넌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하지 지금보다 더 좋은 남자 되고 싶다고 널 만나러 가는 이 시간 나 연습해 골래 골든 레코드 골래 야 골든 레코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좋아 아니 초반부터 너무 달렸어요 그래프가 위로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얘기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아, 본인이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소품 부러뜨렸어요, 뒤에서 깨서. 다 뜯었네, 다 뜯었어. 아,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특별히 형종 씨가 노래하는데 아, 나 저 목소리 너무 그리웠는데. 네. 아,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흰 너의 동네 지나갈 때면 어느새 네 얼굴 자꾸 떠오를 때. 무대 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만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무대에 취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한 것 중은 너무 예. 아니,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요? 진짜 진심이었는데 네. 야, 이 사람이 또 위치가 사랑을 만든다고. 네. 제가 기억하는 김형중 씨는 허리를 뒤로 꺾으면서 열창하신 분이 아닌데 김형중 씨 허리 꺾기가 나왔어요. 많이 꺾더라고. 아니, 네. 언니 아까 약간 꺾을 생각이 없으셨구나. 조용히 네. 편안하게 하자. 네. 무대 보고 나서 바로 마음 바꿨어요. 꺾자. 힘 주자. 아, 힘 주자. 줄 때 힘 내야겠다. 힘을 많이 주셔야 된다. 네. 네. 오늘 예전에 그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너무 즐기고 있어요. 아. 네. 네. 아, 우리 비니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제가 진짜 이거 보 이 네.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제가 이 무대를 보면서 목이 아프고 심장이 아팠거든요. 아~ 약간 지금 입을 너무 벌리고 있어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어가지고 목이 아프고. 아, 예. 아까 무슨 이석훈 선배님께서 그랬나 봐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그랬나 봐 난 널 좋아 난 널 좋아하나 봐. 와 진짜 방송 다 떠나서 심장이 너무 와 아팠어요. 와~ 제가 네. 아 잠시만요. 약간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일부러 남자 쪽에 했어요. 예. 괜히 그럴까 봐. 많은 병사들과 함께 예. 우리 예. 대조형 병사들과 함께 네. 대조형 내가, 병사 예. 여, 여자분들 네. 쪽에 이렇게 하면 좀 예. 죄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봐 예. 여담인데 솔직히 네. 저도 두 분을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제 동생들이고 네. 형님 씨도 친한 동생이고 한데 네. 막 빠져서 보다 아 맞다 쟤는 유부남들이지 아~ 저도 모르게 나가세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니, 제 감정이 감정이 이현 씨의 13,389표 기록은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아 진짜? 자, 자 오늘 골든 레코드를 받은 네. 분들 가운데서 13,389표보다 몇 표가 더 나왔는지 그 표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947표! 13,947표! 최고 득표가 나왔죠? 무려 558표가 더 나왔습니다. 네. 자, 최고 득표수의 주인공은 바로! 김형중 이석훈! 예! 김형중 이석훈! 예! 최고 기록, 예. 네, 난리 났습니다. 야,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기대하지도 못했고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네. 진짜 와 저희는 그 우리 선후배님들 공연하실 때 밑에서 야, 우리 준비 너무 안 한 것 같다. 네. 진짜 좀 큰일 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걱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당연히 못 받을 줄 알고 정말 네. 노래 차분히 잘 들려드려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아 반전 있는데? 예 반전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네 팀 중에 세 팀이 네. 골든 레코드를 받으셨습니다. 일단 골든 레코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